지금 하셔야죠. 지금 바로 하는 왜냐면 지금 필요하니까. 부동산을 살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결혼한 지 6년 차 무주택자로서 현재 금천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3천만 원과 또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1억 3천만 원의 전세를 얻어서 경기도에 4년간 거주했었습니다. 그럼 전세 대출 한 8천만 원 정도 받으신 것 같네요. 마음씨 좋고 착한 집주인을 만나 4년간 전세금 인상 한 번 없이 편안히 잘 지냈어요. 첫 신혼집이라 많이 작고 직장과 거리가 좀 있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도 생기고 직장생활도 순탄하게 잘했던 터라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마친 뒤 직장이 멀어서 아이 케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댁이 있는 금천구로 2020년 8월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4년간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았고 또 전세대출을 받아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시댁의 도움으로 아이도 별탈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민에 빠지게 된 계기는 임대사업자 폐지라는 뉴스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내 집 마련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 5% 전월세 상승으로 장기간 살기에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었는데 임대사업자 폐지를 본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뒤에 전세값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온갖 유튜브 부동산 채널과 관련 서적까지 뒤늦게 공부하고 있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관심 있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거기다 제가 더 답답한 부분은 저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제 남편은 현재 집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매일같이 싸움만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의 주장은 현재 집값이 너무 고점이라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대출 감당하기 벅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를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왜 굳이 복비까지 물어가면서 당장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동성이며 임대사업자 폐지며 설명을 해도 듣는 척만 하다가 결국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정권을 위임해 놓고서는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창과 방패에 대화마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가진 자산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돈을 더 모아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금천구에 집을 사기 원하는 것은 아이 케어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부모님 옆으로 간다는 장점이 큽니다. 현재 자산에서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은 많이 없지만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는 25평형의 독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네, 저희 현재 자산은 2억 7,500, 그리고 수입은 남편 세후 270, 그리고 저는 360, 토탈 부부 합산 630 정도 되고요. 가장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해 주셔야 돼서 시댁 근처여야 합니다. 시댁의 위치는 금천구 롯데캐슬 1차입니다. 대출은 현재 전세 대출 외에는 없고요. 직장의 위치는 남편은 신도림, 저는 강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싸움 끝에 집을 구한들 행복할까 싶어서 어느 정도 부부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대신해서 남편에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음만 급해서 달리는 경주마처럼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날뛰고 있는 거라면 잠재우시켜줄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가 이 부부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특히 내 집 마련.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부는 서로 의견이 잘 통한데 이거는 고마운 일인 거고요. 부부 사이에 다투고 집 문제로 내가 좀 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 선정을 했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종잣돈이죠. 네. 뭐 2억 7천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월소득은 지금 한 600만 원 후반대. 네. 그리고 월 지출은 한 3,40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저축할 수 있는 게 전체 벌어들이는 돈의 한 절반 정도, 300에서 400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산을 DSR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해보니까 6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 일단. 네, 이 사연자분 한발장님 가정에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못 견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억 5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집을 한번 구해봤어요. 네네. 찾아봤는데 저기가 오케이. 어디냐면 지금 이쪽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금천구? 금천구에. 이분의 시댁에서 아이를 이제 돌보는 거를 도와주고 계세요. 남편분은 신도림으로 출퇴근을 하시고 지금 우리 사연자인 한발장님은 이제 강남으로 강남?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네. 여기가 이제 그 시댁인 거죠. 사실 저도 저희 이제 처가에서 장모님께서 아이를 많이 돌봐주셔서 저희 딸을 아는데 이거 뭐 버스 타고 한 정거장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딱 붙어야 돼요. 완전 찰싹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저 여기 사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던 단지가 금천 현대 홈타운이에요. 네. 도로 건너편. 네, 바로 앞입니다. 네네, 여기. 그러네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본 거예요, 제가. 과연 여기를 사셔도 괜찮을까? 를 검증해봤거든요. 네. 자, 보면 위치는 여기 독산역 요 바로 앞, 아래쪽에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신도림까지 1호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신도림. 남편분 직장은 진짜 코앞이죠. 아내분 우리 앞 한발장님은 여기서 신도림 가서 신도림에서 2호선 갈아타고 쭉 해서 강남으로 들어가면 된다. 제가 시간 대충 따져보니까 신도림까지는 20분이면 가고요. 여기서 강남역까지도 한 4, 50분 정도? 물론 출근 시간에 여기 지하철이 밀리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지하철이 밀려요. 그래가지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다닐만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네이버 부동산을 봤더니 찾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천 현대 말씀하신 독산동 현대 홈타운입니다. 여기 보니까 8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이죠. 24평 아파트가 6억 중반, 6억 4천. 가격대 딱 맞네요. 네, 이렇게 나와요. 6억 2천 이런 건 이제 저층이고요. 저층 같은 경우고. 제일 싼 게 5억대도 있다. 1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을. 네, 여기를. 여기 가서 매물 보시고 그 중에 적당한 걸로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제가 DSR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두 분 소득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대출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한발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댁에 옆에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분의 판단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이 지금 거품이냐, 여기가 거품이 심하냐.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냐. 이 전세 보세요. 전세 4억에 나와 있죠. 오. 그럼 예를 들어서 6억 5천이다. 그럼 전세가율이 거의 60%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거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서울에서 60% 넘는 게 지금 네. 많지 않죠? 거의.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따가 뭐 통화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전세가가 4억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동안 어땠는지? 7년 전보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7년, 10년이 더 지나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 매매가를 전세가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집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집은 사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두 분의 소득과 종잣돈 기준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집이 시댁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망설이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를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더 모아서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 하셔야죠. 지금 바로 네, 하는 왜냐면 것도 지금 필요하니까 가격도 괜찮고 네, 만약에 그러다 이 집까지 날아가면 만약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바나님 또 어디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은 저도 이분 사연을 좀 보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 작가분께서 따로 이제 최근 거를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최후로 690만 원 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제 회사를 가셔야 되니까 일단 금천구 쪽에 이제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고 직장 출퇴근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봤을 때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매일 회사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사실 좀 막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멀면은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빨리 맡기고 가야 되고 또 이제 애도 아픈 상황 생기고 또 데리러 와야 되고 불가능해. 네, 회사 못 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거기가 좀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이제 만약에 뭐 근데 또 똑같은 걸 또 말씀드리면 또 이제 네. 방송도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재미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뭐 그게 실거주로서는 되게 좋지만 네. 본인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자, 그러면 너마님이 찍어주십니다. 네.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는 네. 하안주공 5단지를 생각했어요. 네. 네. 하안주공 5단지를 네. 5단지를 생각했는데 여기를 생각한 이유가 2100세대예요. 2100세대인달까. 사실 이쪽이 지금 이 광명 쪽을 보면은 사실 독산동보다 광명이 오히려 여긴 서울이고 여긴 서울이 아닌데 이쪽이 더 쾌적해요. 환경이 훨씬 좋죠. 예, 오래됐긴 했는데. 예, 근데 일단 광명을 보면은 여기 하안주공 5단지가 있고 이쪽에 이제 광명사거리역 인근으로 이제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철산주공 뭐 지금 철산역 인근에 이제 철산 12단지 그렇죠. 13단지 네. 여기 중층 재건축 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사실 광명 자체가 여기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된 거예요. 서울이나 서울 인근이 앞으로 7년 8년 되면은 절반 이상 구축이 될 거다. 근데 지금 5층 이하 저층 재건축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중층밖에 남은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보면 사실은 이 광명의 입지를 봤을 때 여기 말한 구디가디 이용할 수 있고 사실 또 뭐 독산동 이제 뭐 구로 쪽 좋긴 하지만 여기가 또 중국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실제로 좀 아이들 키우기가 되게 애매해요. 네. 그 사실은 애들 키우다가 애들 초등학교 가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거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광명 쪽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6억 정도 본다 치면은 지금 자산이 한 2억 6,500 되니까 뭐 사실은 또 소득은 좀 괜찮은 편이라서 네. 대출 3억 5천도 끼고 한 6억 정도 맞은 손 봤어요. 네, 맞은 손 봤기 때문에 근데 6억 정도 맞은 손 보니까 사실은 이쪽 내에서 선택의 폭이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약간 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외졌어. 이 안에서. 외졌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이 여기밖에 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나인님 얘기대로 한 6억 5천까지 본다 치면은, 저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공 네. 3단지.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몸빵 하는 거죠, 몸빵. 몸빵 하는 건데, 몸테크 하네죠. 몸빵 아니 몸테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89년도에 163%예요. 용적률이. 네. 네, 근데 지금 여기도 가격을 이쪽 가격을 보면은 한 6억 3천부터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철산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철산 주공 이런 데 보면은 용적률 159%. 아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철산 주공 12단지도 보면은 170%. 그러니까 아까 여기랑 비슷한 용적률인 곳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거의 될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지역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도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지금 당장의 편이나 좀 그런다 하시면 나이 추천하신 단지가 좀 나을 거예요. 네, 좀 더 새 거니까.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더 구축이기 때문에 본인이 몸테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가격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더 그렇죠.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의 여러 가지 변동을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역 또한 되게 사실 재건축 개발이 전세가율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주공 5단지나 그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60%까지 나와요. 네. 5에서 60%. 그러니까 실거주 가치도 어느 정도 되는 면이 있다라는 네. 게 바로 지금 현재 사실 부모님께 아이 맡기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근데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분이 독산역 여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바로 차가 있으면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솔직히 남편 얘기는 하시잖아요. 남편분 네. 얘기. 근데 저는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렇게 비싼데 지금 사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이 말 100% 동의해요. 100%.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좀 나중에 하는 거 좋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매수 못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매수할 수 있었다면은 2014, 15에 매수했을 거예요.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년 하나만 해본다면은 사람의 뇌는 지속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과거 3년의 경험으로. 과거 3년의 경험이 가격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절대 이제 그 마음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락장에 사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때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다 살려고 할 때 자기도 살고 싶어하고 주변 사람 다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살 것 같아? 거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예, 완전 훈련된. 예, 예. 사실은 이 두 분도 처음에 제가 여기서 막 사야 된다고 할 때 되게 약간 사기꾼 보듯이. 여지껏 안 올랐었거든. 아니, 지금. 왜 안 올랐었거든. 10년 동안 안 올랐었는데 이걸 사라고 나한테? 아, 이거 약간 이상한데 막 약간 막 그랬어, 사실은. 근데 이게 완전 훈련받지 않은 이상. 또 이제 그렇죠. 두 분처럼 그렇게 해놓고 몇 년간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어. 진짜 어려워. 완전 초보는. 이거는, 그러니까 초보가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은 가급적이면 그 돈에 맞는 가장 안전한 자산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자산 하나를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나연님이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살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그렇죠. 하락장에서 리스크는 뭐냐면 얘가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가를 받쳐주는 게 좋아요. 전세가의 60% 정도 받쳐주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도에 안 받쳐주는 곳에 사면은 좀 물릴 확률도 많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뭐냐면 상승할 때 리스크예요. 안 그러길 바래요, 솔직히. 뭐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들 대부분 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폭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거냐고. 지금도 남편분도 솔직히 마음이 본인이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했던 거는 자기 말대로 했는데 결국은 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 그렇죠. 그걸 다 놓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자기도 나 몰라라고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데 마음 편치는 않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은 봐봐요. 지금 2년 3년 동안 내내 싸웠잖아. 언제까지 싸울 거야.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 입장이 바뀌면 내가 집이 바뀌어요. 있으면 또 다른 거야. 맞아. 내가 집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예전에 회사를 입사할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취업이 됐잖아. 취업 고민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렇죠. 또 반대로 결혼할 때는 그렇게 결혼 고민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야. 결혼할 때 막 진짜 힘든 게 많잖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아니 결혼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난 힘들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그런 고민이 안 들더라고. 집도 마찬가지야. 집을 하나 사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주택자 포지션 간다는 거는 정말 결혼이나 취업만큼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에요. 네. 내가 유주택자라고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집값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으로 가. 자연스럽게. 여기 다 그랬을 거야. 예전에 저희 오디오 감독님도 그랬더라고. 자기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하락론자였고 막 그랬는데 자기 내 집 마련 하고 나서는 올라야 되지 않나? 뭐 그 생각이 자기가 신기하게 사모님한테 막 미쳤냐고 그랬죠. 샀다고 했어. 근데 그 집 두 배 올랐어. 두 배 이상 올랐어 지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셔가지고 5억 했는데 10억 넘어가지고 그쵸? 막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 보자 이거야. 남편분 막 입장이 이해해. 우리나라에서 부자 중에 집 가진 비율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 100%. 100%는 아니고 99% 90%는 될 거야 아마. 왜냐면 고소득자 중에서는 집 안 사는 분도 있어요 사실. 월세 도끼 있잖아 도끼. 고소득자 중에서. 그러니까 호텔에 집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거의 대부분 90%는 집이 있어요. 사실 이 방송 들으신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살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 무주택자 포지션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확률이 10%가 안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의 포지션으로 가야 돼. 네. 부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엔 이해 못할 거야. 근데 내가 해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처음에 그럴 때는 맞아. 저 사람 왜 이러지? 희한하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 해보면 알아.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분들이 빨리 그 무주택자의 그 프레임에, 왜냐면 집이 없으면 계속 집이 떨어지길 바라거든. 근데 우리 알잖아. 나이님이 지난번 구해적 월부에서 서울이 20년 어떻게 움직인지 보였잖아. 20년 중에 거의 16년, 7년이 올랐고. 올랐어요. 떨어진 해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떨어져도 오를 때는 20% 올리는데 떨어질 때는 2% 떨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 거가 부담된 가격인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이미 추천해준 거나 제가 추천한 단지는 그래도 떨어져도 덜 떨어지는 아파트.
그리고 오래 가져가시면 두 분이 좀 돈이 될 만한 아파트. 그리고 남편분도 솔직히 좀 아실 거예요. 월급으로 돈 모아서 또 어떻게 모아. 못 사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집이 어차피 올라가는 게 월급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 나이 때가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러고 이제 언제 사냐면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더 비싼 가격이다. 그렇죠. 아, 그때 부여줘서 가격 추천한 거 살 거. 그때, 아, 그때 살 거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두 분이 그만 싸우시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만 잘 해결되면 그 이후부터는 좀 괜찮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PD분께서 말 그만하라고. 네.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아, 언제 끝나시라 했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깐죽 거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화 좀 걸어볼까요? 우리? 네, 전화 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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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는 이제 아실 것 같고, 혹시 하한주공 5단지나 이쪽은 한번 가보셨을까요? 3단지, 5단지하고 3단지? 광명까지는 안 넘어갔어요. 아, 바로 옆인데. 네. 혹시 뭐 너바나님? 지금 너바나님 말씀해주신 광명을 꼭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너바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데가 하한동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소화동이라고 있어요. 소화동에 무슨 그 동양 엠파트 이런 데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맞아요. 지금 보시는 가격대가. 그래서 네. 그런데까지 좀 둘러보시고 결정을 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너바나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풀기가 되게 아까운 정도로. 네. 왜냐면 이런 걸 못 봐요, 일반 사람들은. 그 위에 철산 재건축 12단지, 13단지 중층 재건축하는 거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한발장님 나중에 이게 네. 재산이 집은 또 재산이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지금 당장 생활의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단지의 적정성을 검증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남편분하고 이제 서로의 상황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부부들이 원래 네. 내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발장님이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문구가 내가 너무 심하게 난리 법석인지 그런 건지 궁금하다. 진짜 내가 네. 이상한 건지. 네. 근데 저는 그 읽기를 보면서 한발장님이 지금 자기를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도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언젠가 이 영상을 보실 때 마음을 열고 보셔야 된다.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발장님 뭐가 힘들까? 한발장님 힘든 건 이거거든요. 애기 놔두고 아침에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아이 잘 크는 게 너무 중요해 지금. 그래서 네. 시댁 옆에서 사는 그래서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임대사업자 폐지 이런 거 보니까 패닉이 온 거야. 그치.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남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처가 근처에서 살면서 네. 아이 케어를 70, 80을 내가 하고 20, 30을 배우자가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셋집에서 언제 밀려나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남편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우리 와이프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돼봐야 된다. 저는 그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지금까지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지사지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98년도의 폭락 2008년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들어보셨죠? 네. 그때 폭락. 근데 2008년보다 집값이 싼가요? 1998년도 IMF 터졌을 때보다 집값이 싸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전세값이 옛날 매매가예요. 사람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네. 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거다. 왜?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너는 뭐 부동산 불패야? 뭐 맨날 상승이야? 그게 아니고요. 집은 물가인 거예요. 물가. 이 네. 핸드폰처럼. 네. 이 얘기를 남편분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도 남편분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남편분, 저희가 남편분이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살다가. 맞아요. 어? 임대사업자 폐지인지 뭔지 나랑, 난 아무 느낌, 체감이나 실감이 안 나는 뭔가 기사 몇 개 보고. 갑자기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거든요, 남편분은.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남편도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면, 한발장님을 복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폐지된다는 기사를 본 게 한발장님한테는 행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예전부터 임대사업자 폐지랑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된다. 이번 일이 서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라는 게 뭔지 가족들이 실거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건 일단 그렇고요. 네. 네, 제가 나요, 너바님 나요. 아, 농담이고요. 하여튼. 자기 높일 다 해놓고. 자, 한마디도 됐어, 한마디로. 네. 인사하고 그치야, 인사하고. 자, 그럼 너바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혹시 뭐, 나이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가 네. 집을 싸우기는 하지만 집을 한 달 정도 계속 지금 보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집이 나올 때 좀 많이 보러 갔었어요. 네. 요새 새 안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부러 내보내고 집을 내놓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만기가 뭐 내년 3월, 5월 이렇게 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안 보여주고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밖에 없고 아니 몇 달 뒤에 더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리스트에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집을 보고 살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한발장님이라면요, 저는 집을 안 보고 다른 집 보고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그런 집 같은 경우 되게 싸거든요. 저렴해요. 그리고 아파트는요, 사실 한발장님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아파트는 리모델링 하면요 다 다른 집이 돼요. 그렇죠. 예, 그냥 리모델링 할 때 그리고 보통 이걸 내가 임대를 빼는 경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새로 임대를 줄 경우에. 왜냐면 새로 임차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입주할 거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 한발장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남은 집을 본인이 들어가서 매수하시고 그 집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야지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재연장할 거야 하면 이제 한발장님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발장님 오히려 전세끼 물건을 뭐 몇천만 원 싸게 사는 거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이제 집을 가능하다면 네, 본인이 입주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라면 몇천만 원 아끼는 면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아까 뭐 남편분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사실 잘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뭐 6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6억 벌려고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대부분 지금 주택을 이제 처음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운전할 때 두려운 것처럼. 근데 운전해보면 편하잖아요. 처음 두려운데, 그죠? 그것도 내 집도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씩 이렇게 20평대에서 30평대, 30평대 더 큰 평수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택 하나도 없이 갑자기 막 40평, 50평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제 아이 맡기고 이런 관점이면 나이님 단지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본인이 몸빵 하면서 가서 보면은 좀 약간 되게 낡았고 몸테크. 막 몸테크. 아, 몸테크. 네, 좋아하는. 제가 언어를 잘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몸테크를 하시면서 본인이 조금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한 하한중 3단지나 5단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잘 내 집 마련 하시고 이제 네. 그만 다투시고 다시 예전의 사이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최근에 네. 제가 공부하면서 인터뷰 나오신 거나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항상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나이님이요? 감사합니다. 네, 너나님도 그렇고, 너바나님도 그렇고, 네, 세분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앱을 저만이죠. 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 네. 참 이상해요. 해볼 다 하고는 항상 농담이래. 네. 전화 통화 해보니까 엄청 똑순이신 것 같아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